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특별히 역시 집권여당이고 역시 황후여당이 됐습니다. 이거 좀 걱정스러워서 21대 국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통점을 대결의 정치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늘 일상화되고 상습화돼서 정치 실종 내지 정치 상실의 시대였는데 21대 국회는 정치를 좀 회복해서 잘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정치 실종 상실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고 이유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여야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런 충돌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과 연결돼서 진영 논리, 보수 진보에 관해 서로 가능하다, 인정한다, 이해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세 번째 저희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는 것 같다. 우리 야당 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은 그냥 논의도 안 하고 훌가닥 써버리고 훌가닥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여당에서도 쭉 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래서 이건 대단히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정치가 상실 실종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야당을 좀 동반자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애끼셔서 대화와 만남과 타협과 이런 것을 좀 해주셔서 결국 정치를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드셔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셔서 우리 황의여 대표께서는 이제 23일까지 하시겠지만 본인이 계신 동안에도 또 본 후배들이 정치 맡아서 할 동안에도 정치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GDP가 234개 국가 중에서 12서부터 1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퍼캐피타 GDP가 일본을 따라 먹었습니다. 우리가 36,149불 그쪽이 5만 8천에서 400불을 35,000 우리 36,200불이고 저 35,800불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 발전했는데 정치만은 아직 조금 헤매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정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모범으로 따르던 선배님들이 쫙 계시니까 우리 헌정회의 무게감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절실히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정 회장님은 그 선대 때부터 저희가 이제 배우고 이태영 여사는 직접 우리 학교에 와서 또 얘기하시고 정광현 선생님하고 이렇게 가까우셔갖고 그렇죠. 예전 얘기인데요. 친족상속법. 네. 그래서 가족법과 여성들에 대한 그 법적 지원에 대해서 가정법률 상담소도 만드시고 저희가 너무 익히 알고 또 우리 회장님은 우리 방 분위기가 뜻하듯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 해답은 선배를 모셔라 그게 제 해답이에요. 어느 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요 이 선배에 대한 것이 대단해요. 선배가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지죠.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가시는 길을 우리가 존중하면은 우리가 실수를 안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가 실수 번복이거든요. 지금 회장 지적하셨듯이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공을 하고 또 실수를 한 다음에 국민한테 꾸지람 받고 그러면 또 만약에 흐트러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헌정에 오면서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 헌정의 선배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듣기 싫더라도 후배 우리 현역 정치인들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사실 젊은 분들이 어른들 말씀을 당장은 안 따르죠. 근데 저희들이 부모 모셔보면 알지만 막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부모 말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헌정위에서 말씀을 해 놓으시면은 후배들이 그때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겠지만 저는 그 헌정회에 말씀하신 거 생각하시는 거 또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회장님 중심에서 헌정회에서 말씀을 후배들 불러다가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정치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